아니 근데 지가 뭔데 우리 연홍이한테. 아 내가 말을 말아야지. 아무튼 우리 그이가 좀 이뻐한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더라니까. 당신 백항 어머니 방에 좀 가자. 어머니는 와예? 방금 송상강 송군이 다녀갔다. 아유, 참말로 사람들 즐기구만은. 아, 승인이 지금 뭐 하는 기고? 질경이 풀로 염색하는 거예요 아버지. 염색? 아니 서울 가서 이런 것도 배운 기가? 엄마 스카프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색깔 어때요 아버지? 어휴 괜찮네. 그런데 두 장이고 한 장은 누구 줄 긴데. 아유 어머니. 왜? 와. 드릴 말씀 있습니다. 방으로 좀 들어가십시다. 뭔 말인데? 아이 승희. 네 지금 그게 뭐고? 아 이거 승희가 질경이 풀로 염색한 깁니다. 누가 지금 그걸 몰라서 먹는 기가? 집안에서 뭐 한다고 이런 유상스러운 짓을 한단 말이고. 아니? 헛뜨거 안 치우나? 네. 참말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가드만. 승희야 옛날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게 한 양반이 염색 공장을 해갖고 염색이라 뭐 그만 질색을 하시는기라. 그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거라. 괜찮아요. 제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어요. 인주 봐라. 내 안 비는데 살짝 널어놓구만. 송 사장이 청혼을 했다고? 예. 승아를 며느리 달라고 통사정을 하네. 승아 취직했다까지 그랬습니까? 송 사장이 구미에서 가장 큰 미용실 차려주겠다고 서울로 보내지 말라 하더라. 아이고 참말로 그 송군이 우리 승아한테 홀딱 반하기는 반했는 겹이네. 응? 송 사장이 그 마음 돌리빌라고 주패고 해도 안 되는 모양이대. 어머니 생각은 어떠십니까?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노. 엄마 당장에 뭐 날짜 잡아가 혼사 치러보라. 어머니 내 삼아 전에는 승아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도 인자는 많이다. 승아 저 딴따라병 저거 결혼해가 아 낳고 살기 전에는 뭐 꽂히는 기라. 당신 왜 생각하노? 아, 또 반대가. 승아야, 밥 먹어. 저건 뭐야? 엄마 가르쳐주는 거야. 정말? 야, 승아 너 멋지다. 너 엄마 까막눈인 거 알고 있었어? 응. 국민학교 6학년 땐가? 무등산을 타와서 보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친구 상장이랑 바꿔 들고 온 거 있지. 그럼 그걸 그때 알고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? 엄마가 숨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. 너답다 홍승이. 승아야, 밥 먹고 나랑 아버지한테 갈래?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없었던 일로 하면 되잖아. 너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지? 난 어렸을 때부터 무지하게 많이 맞았거든? 그래도 아버지 원망 같은 거 별로 한 적 없어. 근데 이번엔 아니야. 식구들 앞에서 뺨 맞은 기분. 네가 어떤 건지 알기나 해? 그거 기분 정말 더럽다. 네 마음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네가 이렇게